형돈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들떠 보이냐? 오늘 머리도 곱게 하고. 그래. 예쁜 거 입고. 야, 감도가 올라와 있는 거야? 직장 상사 오신다고 아주 뭐. 직장 상사 오신대? 머리를 갖다. S전자? 아, 그래서 약간. 야, 그 일반인이 출연할 수 있어요, 우리 프로에? S전자. 같은 정선생이래. 아, 그래? 요즘. 아, 과장님. 아, 핫한 거지. 다시 핫해졌지. 네, 다시 핫해졌지. 누군데? 네? 누구? 형들이 과장님 뭐야? 저거 얘기하는 거야? 그, 뭐, 무한도전 할 때? 그래? 야, 우리 최선다에서 연기하고 있잖아. 아, MC계 이단아야. 얘도 짬이 있잖아.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돌려가며 해. 그래, 맞다. 우리가 옛날 스타일이지. 그래. 들어오시오. 돌아온 정과장. 정과장님!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 아, 다시 빠마 머리 하신 거요? 정말? 정과장으로 불러야 돼, MC 민준. 아, 네, MC 민준이. 맞습니다. 앉아. 하나, 둘, 셋. 아, 든든하다. 분명히 높으네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삼 불고기 오사 옵쇼 오픈 코리아. 이걸 왜 하니 또 정하지? 그래, 자동화도 재밌잖아. 그러게. 옛날 거가. 아, 캐릭터가 너무 많아. 맞아. 이번에 그 저 추억의 그 무한 상사. 네. 갑자기 그 저 정과장으로 나오면서. 네. 진짜 그 등신만 봐도 와. 그거 정말 짧은 짤이 나갔는데도 사람이 나를 알아보더라고. 아. 저 등신 그리웠다고. 익숙한. 나고 나서 주위 반응이 어땠어요? 주위 반응이 아니 꼬식이냐고 사료 이렇게 만드셨는데 주위에서 방송에 비춰진 내 모습에 내가 놀랐어요. 최근에 반가웠어. 최근에 살이 맛있었어. 살이 좀 쪄서 좀 다이어트도 한다고 그러고 그 주도 한 며칠 또 안 먹고 막 이러고 다이어트 한 거. 아 그날 또 좀 작게 하고 가려고 또 경락 받고 갔구나. 어? 나, 야, 경락을 당일 날 받고 가는 게 어딨어. 나는 그래 작아지는 줄 알았지. 그치. 야, 그날은 3일 붙지, 전, 오히려. 2, 3일 전에 그날 받고 거. 갔어? 그치. 그때는 얼굴이 산더미만해졌더라고. 경락 때문에 더 부었구나. 오늘은 좀 부은 거 없냐. 아, 근데 한때 오빠 방송 하고 있는데도 막 은퇴 소리 돌았었어. 정준아 은퇴 소리. 이렇게 너무 집중해서 그런가? 네. 아니. 그거 뭐예요? 누가 그거를 듣는 본인은 거야? 어떨까 싶네. 아니, 심지어는 고정 프로를 3개나 하고 있는데. 왜 방송이 안 나오냐. 아니, 고정을 3개나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작가가 갑자기 뭐 전화가 온 거야. 이제 방송 다시 해요? 저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오빠 은퇴했다 그래갖고 저희가 일부러 섭외 전화 안 했죠 이런 거. 아 근데 그게 소문이 돌았어요 방금. 그니까 내가 왜 은퇴를 했지? 누가 내 내가 왜 은퇴했지?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도는 소문 아니야? 아니야 형이 SNS로 자꾸 무슨 배달하는 사진 올리고 그래. 막 그랬잖아 형. 아, 완전히 이제 사업 그래. 올인하는 줄 알았지. 아 물론 이제 올인한 적도 있었지 이제 무한도전 딱 끝나고 나서. 그래. 그 해는 좀 방송을 좀 쉬고 싶었고 불러주는 데도 없었고 감사합니다. 오빠 은퇴한 적 한 번도 없는 거죠? 없어. 네. 얼마나 방송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뼛속까지 방송인데. 이거 나오고 싶다고 매달렸잖아 형돈이한테. 이 방송 진짜 좋아하는 애거든. 형돈이한테 매달렸어. 라디오에서 만났어. 라디오에서 만났는데 준호 형이 하자마자 나 옥탑방 한번 나가게 되려고. 너무 재밌으니까. 아, 진짜?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아. 아, 그것도, 아니, 불화설도 아니네? 불화설도라. 아니, 아니죠. 형돈이랑 불화설이 있었거든. 아, 얘야 뿐만 아니라 유재석, 뭐, 박명수, 불화설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 아니, 전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나머지 어떻게 된 거야? 형돈이. 아, 형돈이는. 왜 불화설이 있는 거야? 아니 진짜 한 우리가 6년 만에 본 거지. 그러면 날만 더 하다. 아, 6년 만에 보냐? 그 사람을. 네, 왜냐면 다른 분들도 제가 아직 하하는 만난 적이 없어요. 아까 그러니까 뭐안 좋아서요. 특별히 이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불화설이야? 아직 하하는 본 적이 그러니까 겹칠 일이 없었어. 연락은 하는데 보지만 않을 뿐인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때 뭐 방송에서 싸우거나 그런 적 없어, 둘이? 싸우기 전에 내가 관뒀으니까. 아, 너 뭐 섭섭한 거 조짐이 벌써 갔던데. 내가 뭐 섭섭하거나 그런 것도 뭐 전혀 없어. 나는 섭섭한 거는 있네. 얘가 또 은근히. 아, 오빠는 항상 이런 섭섭해. 이런 게 있어. 나한테 문자가 왔어. 아, 그랬어? 섭섭한. 야, 이 띵띵땡아,
술 먹고 전화하지 말고 그냥 맨정신에 전화 좀 해. 막 이런 거 많아. 아, 술 먹고 전화. 우리는 몰라. 꼭 술만 먹으면 전화해요. 술 먹고 전화해. 요즘은 명수 형이 그렇게 술 먹고 전화한다 나한테. 아 진짜? 요즘은 그 인간은 다 전화해. 그 인간은? 봐봐 그 인간. 나, 그 인간 이러니까 불화설 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니네들 사이 도는 전염병이냐 이게? 술 먹고 전화. 이게 약간 우리 무덤에 뭐 거의 매 일주일에 아니라 거의 한 13년을 매일 보다가. 13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안 보고 연락 안 하면 좀 이렇게 불화설이. 아니 그 얘기하더라고 형돈이가 지난번에 보고서 눈물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때문에. 울컥 해서. 복도에서 펑펑 울었다며. 왜 울더라고 막. 나도 왜 그랬어? 아니 막 펑펑 운 게 아니고. 애 소문 났어 야. 아니 근데 준호 형을 딱 보는데 그때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치, 6년 만에. 아 6년 만에. 심지어는 같은 라디오국에 같은 라디오 시간대 바로 우리가 생방송을 하고 있으면 부스가 보이잖아. 바로 앞에 대기실에 있는데 거기 가발 쓰면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 문을 딱 열었더니 얘가 갑자기 순간 그 있잖아. 옛날에 그 거인의 그 유혹에서 술 안 먹는다는 거 해갖고 재석이 나왔을 때 그 표정 있지. 어 이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이런 표정. 아니 진짜 이런 표정 못했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막 울었어. 보니까 어떤 감정의 눈물이야 막 그 울컥하는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짧은 시간에 그 같이 고생했던 이게 싹 지나가더라고. 아, 나도 괜히 눈물 나더라고 막. 아, 마음이. 야, 그렇게 울컥하고 할 거면은 진작에 만나지 왜 이렇게. 연락도 하고. 나도 그것이 의문이네. 니네도 좀 이상하다. 이 감정을 가지려고. 아. 묵혀뒀구나. 네, 묵혀둔 거야. 이 감정을 가지고. 와인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네. 아니 그렇게 더울 거면 그냥 반팔 입고 좀. 아,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는 왜 그래 진짜. 어? 더워? 긴팔을 줘 여름에. 아니 아, 우리 그냥 약정에 추워서 이렇게 입고 있는데 긴팔. 아니 아직도 에어컨 세서. 땀 나는 거 봐. 아니 그러니까 왜 긴팔 긴바지를 입고 오늘 30도인데. 이거 물어봐 우리. 야 이거 그냥 벗어. 나 TV 보는 거 같아. 반팔이 없어? 나 TV 보는 거 같아. 벗어 벗구해 벗구해. 아니 벗구해. 에이 그게 아니잖아 이거. 야 너 야 옥탑방은 편해 벗구해. 아니 형 같이 벗어. 아 왜 배를 까고 그래 지금. 벗어 괜찮아. 편한 방송이야. 나 근데 준하 보면 이렇게 툭툭 건드리고 싶냐. 얘는 약간 그런 캐릭터 약간 있어. 탱크 역할이 있어요. 억울할 때 맞아주는. 웃긴 스타일. 억울할 때 웃긴 스타일. 아니 나는 억울하면 웃겨. 억울해요. 나는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뮤직비디오 보면서 뭐 노골적으로 로아를 그냥 전면에 내세우던데? 로아야? 같이 춤 추는 거네? 춤을 왜 이렇게 잘 춰? 그 로아가 춤을 좀 좋아해가지고. 어머, 나는 MC 민지랑 같이 춤을 추는 거야. 되게 로아가 지금 몇 살이야? 춤을 너무 잘 추는 거야. 그 아이가 걔가 로아야? 그래. 컸어? 컸어. 어머. 그 댓글 보면 댄서인 줄 알았다잖아. 나도. 그 거의 한 80% 댓글이 로아 얘기야. 로아 얘기야. 거의 한 80% 댓글이 로아 얘기야. 로아 얘기야. 로아 음반에 내가 피처링 했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어. 너무 춤을 잘 춰. 제보이 뭔데? 아세우. 아, 아세우가. 야, 근데 내가 볼 때 얘네들은 아는데 우리 셋이 몰라. 아, 그래. 좀 너무한다. MC 민지의 아세우. 아, 나는 노래 냈다는 것만 알아. 근데 노래 못 들어봤어 아직. 우리 한 명 들어봐요. 그걸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유비야 돈을 많이 썼어. 야, 한번 좀만 들려줘봐. 아, 들어보죠. 뭐. 노래 한번 들어보자. 아니, 근데 일단 아이고. 노래 듣기 전에 그렇게 땀 흘리면 오카라 할 거야. 오카라든지. 그게 낫지 않겠냐. 이거 너무 흘리는 거야. 그리고 색깔이 너무 더운 걸 입었다. 오빠 반팔 있어? 벗어. 아니, 벗어. 야, 아니, 배가 잘 우리끼리인데. 편한 방송이라니까, 벗어. 아니, 아무리, 에이, 너무. 괜찮아. 벗으면 어때? 아, 형, 배. 너 나 자리 바꿔줄까? 아니, 벗어. 아니, 뭐, 갈아입고 땀을 흘리지 말든가. 아, 왜 그러도. 되게 시원한 거야, 오늘. 요 자리가 시원한 거야. 요게 잘 보면 알지만, 저게 지금 저 형돈이한테 향해 있어. 그러면 저걸 내려, 형. 형돈이만 먹고 있어. 형돈이만 먹어, 지금. 시원한 걸. 얘 안 되겠다. 어, 나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뭘 거기?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야, 그러면 예, 예. 그래. 거기서 노래 하나 해라. 그래, 지금 자주 좋다. 거기서. 오케이. 어, 조명도 딱 비추고. 그래, 조명도 좋다. 자, 갑시다. 자, 좋아, 어. 가보자. 아세요, 원래 이제 춤이 있어요. 어, 아세요. 자, 2, 3, 4. 아세우, 아세우, 더 크게. 아세우 뭐야 이게 더 높게 뭐야 중기 아 이런 게 있습니다 형님
이 훅이 좋아가지고. 야, 세, 오는 뭐야? 새우, 새우 내는 거야? 아, 키워서. 아니, 노래 좋아, 노래 좋아. 그 뮤비 보면은 와. 명수 오빠가 어. 그 약간 호텔 프론트에 명수 오빠 나와? 네. 어. 명수 오빠랑 하하가 나와. 근데 나... 보니까 아, 네. 본인 안 나와. 아, 네. 뮤직비디오까지 찍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제가 어디 무슨 뭐 힙합 어디 한번 채널에 한번 나갔다가 MC 민주로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모자 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웃지 마! 그래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작한 그 뉴올이라는 지금 저희 노래 쓴 친구가 형 음반 한번 내볼래? 지금 힙합 그쪽에서 형 국기 원타 막 복귀 뭐 이러면서 엄청 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하나 만들어 봐봐. 그래갖고 노래를 보내줬는데 딱 듣자마자 어? 너무 좋아. 이거 미쳤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아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뭐 해서 그쪽에서 금물살을 샀구나 제작이. 그래 이제 들어가 앉자. 그럼 좋은데요 여기? 아마 목이 너무 아파. 다들 우리가 목이 아파.